펼친다. 아침에 출발해서 갔다고 해도 그 불 속에 들어갈 때 이미 어두울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을 전부 돌지 못하고 일부 돌고 나오니까 한밤중에 나온 거예요. 고 부종휴 선생의 한라산 등반 사진이 펼쳐진다. 이제 그분을 빼고서 제주 9년대 생태계 100년을 조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늘에서 본 김녕 마을과 김녕 초등학교가 펼쳐진다. 김녕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강의는 부종휴 길 이야기. 75년 전 선배들의 놀라운 탐험사입니다. 5학년, 6학년 때, 지금 여러분만 할 때, 그때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장굴로 직접 들어가서 만장굴을 탐사를 하셨어요. 1946년에 김녕국민학교 교사 부종휴 선생님과 또 그의 제자들 30여 명 선생님이 꼬마 탐험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당시에 총 5차례 걸쳐서 만장굴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서 7km 그 구간에 대한 전체 굴을 부종휴 선생님과 꼬마 탐험대가 그 굴을 답사를 하게 돼요. 세계 최초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 큰 업적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전문가들, 동굴에 관련돼서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동굴 조사를 처음으로 한 게 195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10년 일찍 만장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의 열정이 대단했던 거죠. 이게 아마 세계 최초의 일이고 그전에는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동굴을 탐험한 역사가 없어요, 과거에는.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여러분들의 대선배인 꼬마 탐험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이 학교 김녕초등학교의 대선배님들이시잖아요. 꼬마 탐험대가 1946년도에 만장굴을 5차례 처음으로 그분의 선생님이신 부종휴 선생과 같이 탐사를 했는데 그 대선배들의 개척정신, 탐험정신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있었다면은 저는 그냥 무조건 안 했을 것 같은데 한 명도 그냥 선생님한테 토달지 않고 이렇게 아무 불만 없이 따라갔다는 게 정말 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고 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녕초등학교 정문, 부종휴 선생과 꼬마 탐험대를 기리는 기념 부조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분이 제자들을 이끌고 만장굴을 탐사한 부종휴 선생입니다.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 횃불을 들고 캄캄한 동굴 속을 걸어가는 모습이라니. 예나 지금이나 상상도 하기 힘든 그 용감한 탐험으로 만장굴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종휴 선생과 역사적인 탐험을 함께했던 꼬마 탐험대 김두전 할아버지. 이제는 팔순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됐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동굴을 최초로 탐사하던 당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서 그 꼬마 탐험대를 편성해가지고 일로 걸어서 갔죠. 그 만장굴 제1구까지. 그 길을 갔다가 지정했지. 부종휴 선생 길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 막 무섭진 않으셨어요? 횃불 들고 막 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그 무서운 거를 선생님이 명령 하나로다가 전부 잡아챘으니까 무섭다고 해서 안 가르쳐 했다면 그냥 안 되는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탑사를 세 번 했지. 그래서 딴 굴도 보고 그 굴도 두 번 가고 이렇게 해서 한 번 그 저 만 굴을 그 사전에다가 좀 그 탑사도 하고 그렇게 해봤지요. 그렇게 해서 내중에 10월 5일날 최종적으로 그 이제 만장굴 탑사를 완성시킨 거지. 부종유 선생과 꼬마 탐험대 업적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소개된다. 동굴 탐사 장비도 없었던 시절 아이들의 동굴 탐사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부종유 선생은 안전을 위해 신체 건강한 학생으로 꼬마 탐험대를 조직했습니다. 당시 건장했던 할아버지는 그 일원이 되어 만장굴을 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훗날 꼬마 탐험대가 갔던 길과 만장굴 탐사 과정을 세세히 증언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데 큰 몫을 하셨죠. 그냥 20명만 그 안에 들어가고 65명 중에 65명의 나머지는 저 굴 밖에 돼서 대기 있었죠. 아, 김 선생님은 그래. 거기도 뽑히난 요 안에까지. 아, 이제 우리 끝까지 갔다. 거론에 일로 인해 저 뭐 65명이 거론에 그 만년굴까지 거론까지 그날 그 거론 간 뒤가 나가 전번에 와서 그 부정 선생 길을 갔다가 그 정해주 쪽에 여기 열로 간 거다. 진주 사범학교를 졸업한 부종유 선생의 첫 부임지였던 김영초등학교. 그는 특별한 스승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어지러웠던 세상, 제자들의 호기심과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 열정을 다했고 그 속에서 꼬마 탐험대가 탄생했죠. 어린 제자들의 가슴에 심어준 도전과 탐험 정신은 세월을 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꼬마 탐험대들이 명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 2020학년도부터 만장굴 해설사를 지금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7명이 꼬마 탐사 대원 중에 만장굴 해설사가 7명이 나와서 그 행사할 때 직접 가서 설명을 했고 올해도 6명이 배출돼서 그럼 그 교육도 받고 우리 관광객들이 올 때 휴일날 가서 설명도 해주면서 그런 꼬마 탐사 대원 역할들을 꾸준히 해주고 있어서 우리 김영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런 역사를 배웠으니 이번엔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 학교를 출발해 만장굴 입구까지 부종유 길을 직접 걸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학생들이 부종유 만장길을 걷는다. 75년 전 횃불과 등유, 끈과 연필을 들고 이 길을 걸었을 부종유 선생과 선배들이 생각할수록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렇게만 걸어도 조금 길이 안 좋은데 정말 그 시대에 이렇게 걸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사와 고증을 통해 이정표와 표지석을 설치하고 부종유 선생을 기리는 만장길. 75년 전 미지의 용암동굴을 탐험하기 위해 부종유 선생과 꼬마 탐험대가 오갔던 길을 오늘은 후배들이 따라 걸어봅니다. 드디어 만장굴 입구. 세상에서 가장 길고 신비로운 세계유산 만장굴을 처음 세상에 알린 부종유 선생과 선배들의 업적이 더욱 깊이 다가오고 자부심이 커지는데요. 그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지키는 것은 우리 후배들의 몫이겠죠. 그렇게 해서 몇 년도? 아, 오늘 느낌 어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부종유와 여러분들의 선배인 꼬마 탐험대가 직접 걸어왔던 길을 여러분 두 발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걸어오는데도 여러분들이 간단치는 않았는데 옛날에 길도 별로 안 좋고 장비도 없고 지금은 이렇게 아스팔트가 됐지만 그때는 굉장히 비포장 험한 도로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추억을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되게 그 시대에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나이 때 되는 제 선배님들과 그리고 부종일 선생님께서 이 길들을 계속 탐사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도 걷기 힘든데 부종일 선생님들을 집신을 신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좀 그랬습니다. 75년 전에 김영 초등학교 교사인 부종유 선생님과 꼬마 탐험대가 이 만장구를 탐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한 뜻깊은 그런 그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종유 선생과 꼬마 탐험대의 그런 그 탐험의 정신 그리고 제주의 식물과 그다음 용암동굴 이런 지질적 가치를 발굴해낸 그런 그 제주의 가치를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그 이제 후배 학생들이 제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라산과 용암동굴로 이어지는 이런 제주의 가치를 진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개된 만장굴 입구 앞 부종유 선생과 꼬마 탐험대를 기념하는 작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암흑의 동굴 속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용감하게 내딛었던 발길 김두전 할아버지는 이 앞에 설 때마다 75년 전 그때처럼 두근거립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진 젊은 스승. 하지만 부종유 선생이 가르쳐준 용기와 열정, 도전과 탐험 정신은 후손들에게 오롯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 당시는 그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그런 개척 정신, 탐험 정신에 총 그 행동 개시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힘든 일에 대한 도전이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봐서 또 옛날 7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탐험 정신을 한번 재책임하고 그래서 도전 정신을 배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초등학생들도 여기 많이 그 다녀가서 그 부정유 선생에 대한 그 탐험 정신을 이어받는 또 꼬마 탐험대가 그 겪었던 그거를 한번 탑수도 해보고 연습 훈련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배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종유 선생과 꼬마 탐험대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6년에는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만장굴 발굴 탐험기를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지상으로 탈출한 만장굴 속에는 조명반, 보급반, 측량반으로 역할을 나눠 동굴을 조사하고 수차례에 걸친 탐험의 과정이 생생히 쓰여졌는데요. 부종유 선생이 만장굴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연은 물론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장굴의 신비를 눈으로 목격한 감동과 자긍심이 담겼습니다. 그 저 책은 그 처음에 탐험한 날이 1946년 10월 5일 날 세 번째 도전해서 그날을 정했거든. 그러니까 꼬마 탐험대를 전부 그 신체 건강한 학생을 20사람, 전체 학생은 65명인데 거기서 신체 건강한 학생 20사람을 선발해가지고 같이들 그 입구까지 다들 같이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가는 학생은 그 20명만 선발된 꼬마 탐험대만 끝까지 가게 됐지. 그런데
왜냐면은 그게 끝이 없기 때문에 세 번 도전했거든. 처음에 입구 보고 후퇴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가다가 중간에서다가 이런 햇빛을 쫙 쬐이는 곳에서 나타나서 거기서 시신 사람 죽은 걸 발견됐거든. 그래서 또 보정 선생님이 이제 후퇴를 명령해서 그날 또 후퇴했죠. 그 다음에 10월 5일 날이 최종적으로 3차 도전해서 그날 그 오후 6시경에다가 끝까지 도전은 끝난 거지. 그 가다가 이제 그 저 뭐야 거북 바위도 보고 또 기둥도 그 발견하고 협굴이라 해서 조금 이제 굴을 글로 기어 올라가고 2층 3층 글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정심은 그 저 뭐야 기둥굴에서 거기서 정신 먹었지. 만장구리여 영혼 무은토록 훨훨 날아다오. 1945년 광복의 날이 밝았네. 1946년 우리는 초등 졸업반. 부정유 선생님 따라 봄을 찾아 온종일 햇불 들고 더듬거리며 캄캄한 땅굴 안을 헤맸다네. 찾아 나온 것은 만장이었더라. 세계 최장의 웅장함이어라. 이제는 밝은 세상에 탈출하였네. 영원한 부중유 선생님의 혼이여 꼬마 탐험대여 영원 무궁토록 훨훨 날아다오. 만년의 세월, 잠들어있던 만장구를 깨워 세상으로 불러낸 사람. 부종유 선생이 있었기에 꼬마 탐험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김두전 할아버지는 더욱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종유 선생을 그려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만장굴 주변 풍경들이 펼쳐진다. 자, 이제 부종유와 꼬마 탐험대의 탐사로 만년의 비밀을 벗은 세계유산 만장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라고 하는데요. 검은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만들어진 만든 동굴이 되겠습니다. 이 동굴은 지금으로부터 한 8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동굴로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동굴 내부에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굴 지표에 있던 어떤 석회 물질들이 동굴 내부로 흘러들어서 동굴 내부에 석회 장식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석회 장식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석회 장식 내에는 동굴 내에 형성된 석회 물질에는 과거에 고기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학적으로도 상당히 가치 있는 동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규모와 길이만으로도 세계적인 동굴. 게다가 만년 전 뜨거운 용암이 얼마나 어떻게 흘러갔는지. 만장굴은 동굴 교과서처럼 원형을 보여주는데요.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은 용암이 석류를 통해서 흘러든 용암이 바닥에 있는 것이고요. 이 용암은 상당히 들어올 당시부터 뜨거웠기 때문에 그 벽면을 녹여서 벽면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흔적들이 잘 관찰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용암 유선이라고 해서 용암이 이렇게 수평으로 흘러갈 당시에 만들어진 흘러갈 당시에 용암의 높이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수평으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용암 유선들은 용암이 이 동굴을 채우고 흘러갈 당시의 수위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 유선만 이렇게 보면은 용암이 이 동굴을 꽉 채워서 흘러갔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용암 동굴 내부의 용암은 한 1에서 한 2m 정도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굴 바닥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과 같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지표로부터 한 20m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깊은 동굴들을 만들게 되죠. 이런 동굴들은 실제로 잘 만들어지기 어려운 동굴들이기도 합니다. 거북이를 닮아 거북바위로 불리는 용암 표석. 만장굴의 대표적인 동굴 생성물인데요. 동굴 내부로 용암이 흐를 때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암석입니다. 이 거북바위뿐 아니라 용암 석주, 용암 선반, 용암 두루마리까지 만장굴은 용암 동굴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부종현 선생님께서 1940년대 후반 꼬마 탐험대들과 이 만장굴을 탐험하실 때 그때 상황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제대로 된 자도 없었기 때문에 줄자도 없었기 때문에 끈을 2m짜리 끈을 가지고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거리를 측정했었고요. 더군다나 랜턴이 없었기 때문에 횃불이라든지 기름불을 들고 조명을 해서 이 동굴을 측량을 했었는데요. 제가 2007년도 당시 광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측량했을 때 한 5.1km 정도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측량한 길이만. 부종현 선생님께서 그 당시 꼬마 타운대를 데리고 측량했을 때도 한 5.1km 정도로 현재와 같은 아주 정확한 측정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종현 선생님께서는 이 만장굴을 발견도 하셨지만은 만장굴에서 결혼식도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만장굴의 진심이었던 사람. 부종유 선생은 변변한 장비도 없이 다섯 번의 탐사 끝에 온전한 만장굴의 모습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만장굴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또 한 번 만장굴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과거 부종유 선생님께서 이런 만장굴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동굴들을 발견하고 보고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제주도의 지하에 있는 동굴들은 그냥 궁금증의 대상, 호기심의 대상이었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선생님께서는 그 낱낱이를 조사하시고 보고함으로써 지질학자뿐만 아니라 제주도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제주도의 자연 자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주변 풍경이 펼쳐진다.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에서 멀지 않은 곳, 왕건나무 자생지를 알리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곳이죠.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군 왕건나무. 제주도에만 있는 이 왕건나무 자생지를 발견한 사람 역시 부종유 선생입니다. 당시에 그 일본 학자들을 제외한 순수한 우리나라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 그 왕건나무가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63년도에 그 기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157호 왕건나무 신혜리 자생지,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159호 봉계동 왕건나무 자생지, 이 두 개를 한국이 이제 왕건나무가 자생지임을 알린다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공식으로 자생지 지정을 한 겁니다. 1962년 제주에서 왕건나무 자생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의 상징인 왕건나무가 제주에서 건너간 한국의 나무였음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왕건나무뿐 아니라 한라산의 수많은 미기록종 식물들을 발견한 식물학자가 바로 부종유 선생입니다. 네, 우리 그 부종유 선생님은요, 이런 그 한라산 식물에 대한 학술적, 학문적 그런 측면에서 업적 많이 남기셨지만 한라산에 대한 그 보존, 환경의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나무를 심더라도 그 심을 수 있는 장소, 심어도 괜찮은 장소를 정해서 심어야지 자연님을 마구 훼손하면서 거기 나무 심어가지고 자연성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그 당시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고,
제주도 향토에 대한 그 애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평생 그 강렬한 집념으로 한라산을 그 꾸준히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건나무 자생지 중 한 곳인 이곳 관음사 탐방로는 부종유 선생이 가장 좋아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왕건나무 자생지와 가깝기도 한 관음사 탐방로에 부종효 광장이라 이름을 붙이고 그의 동상을 세운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부종유 선생을 아는 이들에겐 마치 그가 살아온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부종유 선생님 그 현장에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특별히 그 왕건나무 같은 경우에 뭐 여타의 식물들도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은 우리 육안으로 보기 힘든 아주 미세한 털 이러한 것들이 어떤 부위에 나 있느냐가 왕건나무의 아주 핵심 형질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이런 루페라고 하는 확대경인데 20배 배율입니다. 이것으로 꽃을 따서 관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이런 복장을 하게 되고 루페 또 그리고 이제 이거 식물 도감이거든요. 도감하고 이와 같은 생전의 모습으로 한라산을 누비고 다니셨죠. 10여 년 전 부종유 선생을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썼던 전직 신문기자 강시영 씨. 그 자취를 뒤쫓으며 확인한 부종유 선생의 업적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4.3 때도 한라산을 다니셨다 그래요. 한라산에 입산 금지령이 내려졌었는데도 한라산을 혼자 그래서 몇 날 며칠 한라산에 혼자 다니시면서 식물을 조사를 하고 가족들은 아버님의 행방을 몰라가지고 실종 신고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보니 부정희 선생님은 한라산에서 식물 조사하다가 며칠 만에 돌아오곤 하고 그만큼 한라산의 열정을 보이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식물에 대한 여러 가지 미기록종을 발표를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탐방로 개척 식물 조사 외에도 사랑한 데 탐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역할까지 어떻게 보면 용암동굴뿐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지질, 식물, 또 역사 이런 두루두루 망라해서 과연 이분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셨을까 할 정도로 그분이 남긴 업적이 대단히 크죠. 타고난 천재였을까요? 그 이름 앞에 붙는 많은 수식어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물학자이자 연구자입니다. 1946년 구좌읍 문주란 자생지를 발견한 것도 그였습니다. 이후 한림읍 월령리 손바닥 선인장 군락지, 1977년 성산읍 오조리에서 황근 자생지를 발견한 것도 부종유 선생이었습니다. 그 밖에 400여 종의 미기록종 식물들을 발견하기까지 한라산 구석구석, 제주섬 곳곳 그의 발길과 숨결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구좌읍 송당리 비침이 오르니 펼쳐진다. 사진작가 서재철 씨는 부종유 선생과 함께 수없이 한라산을 오르내린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은 비침이 오름자락에 부종유 선생이 잠들어 있는데요. 1980년 54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천재. 부종유 선생의 묘비에는 생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산과 식물과 커피와 파이프, 드럼스, 그 다음에 카메라, 그
그리고 한라산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했는데 저쪽에 보면은 또 있어요 이게. 명제가 아주 참 좋은데 너무 큰 날개를 지니셨기에 새 속에서 벗어나 자꾸 홀로만 날자 했던 그러기에 언제나 고독하셨던 님 이제나마 날이 접고 편히 쉬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 딸 명제 해수 이것이 그 아들 그 명제가 쓴 건데 우리 선생님이 상당히 커피를 좋아했어요. 커피를 좋아하고 또 파이프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서재철 씨의 기억 속에 부종휴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라산을 오를 때면 노루보다 더 빠르고 무슨 식물이든 줄줄 이름을 알려주고 동굴의 어둠 속에서도 박쥐처럼 잘도 돌아다녔던 사람. 그렇게 한라산, 동굴, 제주의 자연에 온 삶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딸 해숙이가 카메라 사줬어요. 서울에서 카메라 사줘가지고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그때 카메라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주니까 그 카메라 갖고 오셔서 그냥 아이고 이거 우리 해숙이가 사줬다고 그러면서 그냥 자랑하고 그래도 신나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카메라도 그놈의 동굴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동굴 때문에 동굴에 가려면 경비가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갈 돈이 없으니까 그 카메라를 팔아서 이제 동굴 가는 데 쓰고 그렇게 되고 그랬죠. 윤 선생님이 연구한 평생 연구해온 그런 책자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왕벚나무 자생지 뭐 밝힌 게 부종휴 선생이다. 그동안 미기록종 식물 몇 개다. 또 원령 저 선인장 자생지 뭐 어디 무슨 걸 꼽으면서도 정작 이것이 어디 있는 얘기냐 사람 구전으로만 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떤 책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할 거 아니야. 언젠가 끊길 거 아닙니까. 뭐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에 의해서 참 너무 일찍 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남긴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데 참 너무나 아쉽죠. 그런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부종휴 선생은 이제 없지만 그가 발품으로 찾아낸 제주의 자연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연유산이 됐고 제주의 귀한 보물이 됐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부종휴 선생 아들의 집이 보인다. 집 앞 골목길에서 꽃밭을 가꾸는 사람. 바로 부종휴 선생의 아들 명재 씨입니다. 식물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일까요? 이제는 살아생전 아버지보다 더 나이를 먹어버린 아들의 잡초를 뽑는 손길이 다부집니다. 잡초와 싸움입니다. 정말... 그리고 또 꽃들이 이렇게 솎아내지 않으면 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야 하나라도 제대로 크죠. 이게 솎아내지 않으면 이게 겨울을 그냥 나거든요. 그래서 일찍 이제 꽃이 피는 겁니다. 부종휴 선생의 이남 이녀 중 장남. 명재 씨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상 식물 채집을 다니고 한라산을 누비느라 보기 힘들었던 분이었습니다. 식물학자이자 동굴 탐사가 한라산 등반 전문가이기 전에 아버지로서의 부종휴는 그런 분.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식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어릴 때서부터 아버님 그 식물 채집하고 그 표본과 함께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서귀포시에 가면은 그 서홍동에 남도식물원을 크게 그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도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재배에 성공시킨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뭐 통살목 그러니까 제주에 대해서만 있는 거의 좀
재미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도 그런 영향을 다분히 받았을 겁니다. 11월 20일 오늘은 부종유 선생의 기일입니다. 부엌에선 제사 음식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고기 산적이며 고사리까지 정성껏 제주식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며느리를 부종유 선생은 참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이 위에 그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늘상 아버님 그냥 여전히 친구 같고 네 진짜 네 본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연인 같은 그런 아버님 네 그런 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 그냥 굳건히 계시는 아버님.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젊습니다. 젊은 그 아버지는 한라산의 동굴에 제주의 자연에 미쳤다 할 만큼 빠져 살았습니다. 때문에 삶은 녹록치 않았지만 아버지의 정신만큼은 자식들의 가슴에 큰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원래는 아버님 돌아가신 지 40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꼭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크죠. 그럼 뭐 저희 다 가족들이 다 정성으로서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뭐 제주도에서 광주에서 또 아니면 동생이 용인에 사는데 이렇게 매년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같이 돕고 이런 게 좋습니다. 또 아버님이 또 보시고 유쾌하실 것 같고. 13살의 나이에 한라산을 처음 오른 후 300번이 넘게 한라산을 올랐다고 스스로 기록을 남겼던 부종유 선생. 한라산이 집인 듯 늘상 산을 타셨고 어려운 형편에도 수많은 동굴을 탐사하는 데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 어린 명재 씨의 눈에도 아버지가 가진 날개는 너무나 크고 강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아버지. 야속하게도 젊은 나이에 훌쩍 삶을 등지셨지만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됐습니다. 아버님 추도일이다 이런 걸 떠나서 아버님은 항상 제 정신적인 지주 같아요. 어떤 제 정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부종유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 역사문화진흥원이 마련한 부종유길 한산길 걷기 행사인데요. 관심 있는 일반인들과 블로거, 작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종유 선생님은 그 예전부터 한라산에 뭐 한 300회 이상 많이 등반도 하시고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뭐 동식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음으로써 그분의 어떤 의지나 뜻 같은 것을 따를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한라산의 길을 개척하셨다고 이제 알고 있는 부종유 선생님 사실은 잘 몰랐는데 저도 오늘 이 길을 처음 와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떤 길을 개척하셨는지 좀 알고도 싶고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만장굴, 예, 저도 그 만장굴 길을 또 걸어보기도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의 예,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예, 한라산을 사랑하셨는지 저도 한번 그 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셨어요. 아이고. 부종유 선생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충남 예산에서 온 명재 씨와 가족들도 함께했는데요. 부종유 선생의 동상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반갑고도 고마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어떻게 진짜 이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우리 김수수 박사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는 대접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버지는 그 개척자 역할로는 끝났고 정말 좋은 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볼 때 그러니까 너무나 제 기분이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예. 저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직접 뵌 적은 없어요. 살아생전에 뵌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가족 일원으로서 좀 뿌듯한 마음이 들고 그런 모습을 또 아버지를 통해서 또 투영이 된 모습이 또 느껴지니까 어쨌든 이 제주도에 여기 자리를 딱 잡고 앉아 계신 부분이 가족 일원으로서는 되게 예, 뿌듯합니다. 예. 왜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이 돼야 하는지를 당위성을 제공해 준 그 분이 바로 부종유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한산 부종유 선생님을 위한 두 가지 길을 만들었습니다. 김영 초등학교에서 만장굴까지 이어지는 만장길을 만들었고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빛나기까지 기틀을 세운 삼각자 부종유 선생을 기리는 마음을 안고 부종유길, 한산길을 걸어본다. 자, 마스크 쓰세요. 안 생전 마스크. 부종유 선생이 가장 좋아하고 자주 오르내리던 길. 부종유길, 한산길로 명명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 부종유 선생님이 그 산행했던 그 기록이라든가 같이 참여해서 그 산행했던 기록 중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길을 이용해서 정상에 오른 그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마 감안해가지고 기념사업회에서 이 길을 한산길로 명명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탐방로 입구를 출발해 구린굴까지 한산길 미니코스가 오늘의 걷기 코스인데요. 운대식물인 낙엽화렵수가 숲을 이룬 가운데 펼쳐지는 계곡 물이 있으니 딱따구리 같은 새들의 좋은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다다른 구린굴. 해발 800여 미터, 한국의 용암동굴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굴입니다. 신비로운 소규모 연못들과 다양한 용암 생성물을 간직한 구린굴은 입구가 다섯 곳이나 되는데요. 천정의 얇은 부분이 세월 속에 무너져 내려 뚫린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내린 경이로운 풍경. 한평생 부종유 선생이 사랑하고 아끼며 집착했던 것도 바로 자연이 준 이 귀한 선물이겠죠. 한라산 다니다 보면은 이 우리가 그 감히 안다고 할 수 없고 또 저 너무나 그 경이롭고 그 경외감이 자기 삶 안에서 참 많이 그 사람을 좀 그냥 겁먹지 않게 예 겸손하게 만들어 주죠. 어쨌든 이 자연 경관이라는 거는 다니다 보면은 뭐 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숲으로 들어가다가 그 바위 미친 줄 알고 들어갔는데 괴 같은 것도 이렇게 깊은 괴도 많고요. 하여튼 한라산은 천년 동굴이 그 알려지지 않고 또 개방되지 않은 굴들이 꽤 많습니다. 부종유 선생님은 그 1950년도 초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한라산을 오르내리면서 한라산이 갖고 있는 그런 식물 자원이라든가 그 이외의 동굴, 그다음에 역사 문화 유적들을 탐사하면서 제주학의 기초를 이제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다시 그 68년에 그 한라산우회를 이제 창립을 하면서 내걸었던 기치,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인 스스로
해결을 하자라는 기치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유네스코 삼관왕 제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종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종유 선생님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굴을 탐사하거나 한라산으로 달려가거나 제주 지상과 땅속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 속에서 보석 같은 제주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드러났고 세계 자연유산 제주를 위한 무수한 기록과 연구, 발견이 쌓였습니다. 영원히 한라산이 기억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제주 세계 자연유산의 선각자 부종유 선생입니다.